아, 보시죠. 아, 이건 이제 뭐야? 파워포인트를 한번 해보는 건데, 영상 녹음해보는 건데 어떤지 효과 봅시다. 한번 해봅시다. 도치 뭐 인버전이라고 하는데, 아, 와 이유는 적어요. 강조하는 거죠. 자, 앞으로 빼서 뭐좀 이따 느낌 드릴게요. 폼 형태는 음음 만드시면 돼요. 그러니까 I love you인데 바꾸면 do I love you 이렇게 바꾸시면 되죠. I am 보이면 am I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보시면 첫 번째, I not only love you but also hate you. 이렇게 하면 내가 널 사랑할 뿐만 아니라 또널 미워도 해요. 이런 문장이 있는데 바꾸시면 앞으로 빼는 게 내가 널 사랑할 뿐만 아니라 뭐 이런 얘기 그죠? 그때 바꿀 때 강조할 말 앞으로 빼시고 not only 빼고 do I 이제 음음은 do I love you but also hate you. 쉽죠? 다음 거, It was not until I saw him. 이것도 많이 보는 문장이죠. 내가 그 친구를 보기 전까지는 아니었다. 뭐가요? That I realized. 내가 깨달은 게, 즉 보고 나서 깨달았다는 얘기죠. I had made a mistake. 아, 내가 뭔가 실수했구나라고 깨달았다, 그지? 근데 이것도 저거잖아, 그지? 그렇게 바꿀 수 있죠. 말투니까, 그러니까 말하는 방법을 배우시는 거야. 아, 내가 그 사람 보고 나서야, 그지? 그지? 보기 전에는 몰랐다, 그죠? 그러니까 보고 나서야 알았다. 여러분, Not until I saw him 이렇게 가자, 그지? 그 부분만 뺀 거, 옮긴 거예요. 여기 부분만, 그지? 그럼 뒤에 I realized가 아니라 Did I? 그지? Did I realize? 그지? 보기 전까지는 깨닫지 못했다, 그죠? 뭐를? 여기 하나 써야 되겠네, 여기. I had made a mistake. 여기 똑같고요. 됐지? 다음. 그 다음에 such a small number of firms. 그렇게 작은 수의 회사들이요. Have never before been able to control. 그 전에는 결코 통제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죠? 뭐를요? What billions can say and see. 뭐 이거 저희 이코노미스트 강의할 때서 배운 건데. 아, 수십억 인구가 말하고 말할 수 있고 볼수 있는 거를 통제할 수 있는 적이 없었대요. 그래서 뭐냐면 뭐 페이스북 이런 데가 지금 회사 몇개안 되는 회사들 있죠. 페이스북, 뭐 넷플릭스, 뭐 구글 이런 애들이 통제하고 있다 그런 얘기고요. 근데 그런 적이 없었다 강조하는 거죠. Never before 이렇게 하죠, 그죠? 전에는 한 번도 의문 have they 이렇게 하는 거죠. Have such a small number of firms 그 바뀌었잖아 이거. Have been 그지? Have they been 이거죠? Been able to control what billions can say and see 됐죠? 가전 형태도 있는데 그냥 외워두시면 돼요. If it were not for your help, 네 도움이 없었더라면, 그죠? I would not make it. 네 도움이 없다면 난 해낼 수 없을 거야. 이렇게 해서 가죠. 현재니까. 바꾸면 이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건 이제 의문이 한데 가전법 형태는 약간 특이하기 때문에 외우셔야 돼. Were it not 이거 if 빼고 뭐 앞으로 빼고 이렇게 바꾸시면 돼. if 빼고 이쪽에. So, were it not for your help, were it not for your help, were it not for your help 그냥 외우시면 돼. 도움이 없었다라면 그지? 아, 그 다음에 이건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되게 어려운 문법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이라고 아셔야 돼. 또그 바꾸면 If it had not been for your help, 옛날에 네 경험이 없었었더라면 I wouldn't have made it. 아, 그 당시 해낼 수 없었었을 거야. 바꾸면 똑같이 if 빼고 had it not been for your help, had it not been for your help. 외우세요 그냥. 다 외우시는 거야. 남의 말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것도 원래 If you should have any question, call me. 질문 계시면 전화하세요. 근데 이거 should 도치를 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그냥 특수구문으로 외우시면 돼. 되게 자주 볼 거고요. Should you have any question? Call me. 그지? 됐죠? 외우시는 거야 그냥 심플하게. 그 다음에 My family has our own problems. 우리 가족 자체에 문제가 있대요. 뭐처럼 as do other households. 원래 저거죠? As other households have their own problems에 바꾼 거야. 그지? do로. Yes, I do 하잖아. Do you love him? 하면 Yes, I do 하잖아. 근데 이때 as 뒤에 도치할 수 있어요. 원래는 as other households do 이래가 되거든요. 근데 바꿔서 as do other households 이래도 갑니다. 외워두시고 as 도치. 마지막 many families has 많이 아니네 my my네요. My family has more problems. 내 가족이 더 많은 문제가 있대. 뭐보다 than do other households. 다른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그래서 As do, then do, 둘다 도치할 수 있어요. 됐죠? 그래서 뭐 강의 가끔씩 들으시다가 제가 도치는 요거 참조하세요. 그러면 그쪽 게시판 그죠? 그 문법 강좌 게시판 보시면 돼요. 됐죠? 수고하셨습니다.